결혼을 안 했어. 미혼이야. 혼자야. 그리고 카푸어까진 아니지만 이 차를 유지하면서 내 품위 유지도 좀 즐기고 싶어. 어, 그러고 싶으면 진짜 아까 우리 구독자분이 얘기한 것처럼 월X는 무조건 벌어야 돼. 월X는.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부터 늘 얘기했죠. 내가 다음에 카푸어로 나오면 어떤 차로 나올 거다? 911이다. 어떤 카푸어가 될 거냐 물으면 저는 언제나 911이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예전에 꿈꿨던 그때 그 페라리 F8 스파이더 있잖아요. 그거는 좀 범접하기 힘든 드림카. 그런데 요 911은 진짜로 좀 살짝 저에겐 현실적인 드림카. 어느 정도 좀 더 벌면은 이 차를 좀 손에 쥘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차인데, 오늘 또 그 와중에 제가 가장 갖고 싶었던 911의 4S. 제 로망이죠. 올레! 무슨 올레? 카브리올레. 제가 진짜 꿈꾸던 차를 갖고 나온 거예요. 이 차가 일단은 보통 옵션이면은 한 2억 2천 3천 요 정도 가격에 뽑거든요. 모두가 궁금해 할 거예요. 진짜 이 포르쉐 911 드림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까? 과연 한 달에 유지비는 얼마나 나와야 될까? 연봉은 어느 정도를 받아야 이 모두의 드림카 911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카푸어 여러분, 카푸어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벌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카푸어 기준 딱 하면은 그래도 확이 낮아지잖아. 왜냐? 인생 차에 목숨 걸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를 벌어야 이 차를 살 수 있을지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 리뷰 아닙니다. 구경하면서 어느 정도를 벌어야 내가 이 드림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벼운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40살 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911은 왜 사신 거예요? 사회생활 첫 직장 때 제가 메모장에다가 처음 적었던 제 드림카여서. 아, 그렇죠. 차를 어릴 때부터 워낙 좋아해서 그걸 이제 한 14년 만에 이제 꿈을 이루게 돼서. 아, 14년 걸려요? 아, 갑자기 다리를 빠져. 14년 걸려. 아니, 제 기준에서. 아, 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니까요. 어, 근데 이게 빛이 나는데? 아, 네, 네. 아, 잠깐 1초만 만질게요. 됐다. 죄송해요. 요즘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아, 네. 저 어떤 일을 하세요? 펀드 매니저로 이제 생활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본업으로 계속 삼고 뭐 한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일을 하다가 네네. 지금은 이제 제 꿈에 자아실현을 하고자 지금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한 달에 그냥 대놓고. 네. 아, 이분 참고로 카푸어는 아닙니다. 한 달에 어느 정도 보세요? 오해를 불러사실 수도 있는데 스타트업에서는 저희 주주분들의 투자로 이루어지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스타트업으로는 월급을 많이 받지는 못해요. 네. 굉장히 검소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주분들. 그래서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주식을 통해서 이제 버는 거를 이제 부업으로 계속 충당을 하고 있어서 월 단위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연 단위로는 그래도 한 1년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버는. 아, 1년에서 1년에 연봉이 네. 한 3억에서 5억 정도? 아니, 그러니까 주식 투자 포함해서. 아, 포함해서요? 수익 포함해서요. 수익 포함해서요? 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눈깔이 있잖아요, 눈. 저도 가끔 운전하다가 사이드 미러 봤는데 이 눈이 쫓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형님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이 눈인데, 요 눈 이거 4점씩 PDLS 플러스 요거 안 넣으면 배신이거든. 그쵸? 진짜 여러분 영롱합니다. 진짜 와,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 눈이거든요, 요거는. 야, 이 옵션은 여러분 필수. 저도 꼭 나중에 산 다음에 이 옵션을 꼭 넣던가, 너 있는 싼 중고차를 찾아보도록 할 거고. 솔직히 이 색을 왜 사는 거지?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진짜 실물을 봐야 돼요. 너무 튀지 않고 나는 스포츠카를 들고 싶다. 진짜 강추드립니다. 엔진룸만 보시죠. 시나 이제 911 여기 엔진이 있을까봐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쪽은 트렁크예요. 이쪽이 이제 트렁크 공간인데 솔직히 유용하게 쓸만한가요? 아, 네. 저는 꽤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일반 승용차의 트렁크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제가 14년 후에는 50대니까 비상약 같은 걸 넣어갖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14년 걸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딱 닫아서 쓸 수가 있고. 아, 저 사이드 보니까 좀 다리 풀려요. 아, 왜냐면은 제가 SL도 진짜 너무 사고 싶은 차긴 해요. 앞으로 나올 거 SL55나 63AMG 사고 싶은 차인데 그거 옆모습 보셨어요? 네. 여기가 너무 까브리올레잖아요. 그냥 뚜껑 툭 튀어나온 느낌. 네. 그러니까 박스터를 보는 느낌? 하지만 911은 여타 슈퍼카와 비슷하게 하나로 이어진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근데 SL도 계약 넣으셨다면서요? 줄만 서놨고요. 아, 줄은 서놨어요? 운 좋게 지금 제가 1번이더라고요. 아, 진짜 1번이에요? 네. 대박이다. 1번이요? 네. 역시 제 매니저가 될 분은 다릅니다. 일단 내 마음대로 촬영할 때만이라도. 사이드미러에서 운전하다 보면 여기 자주 보이시죠? 네. 그때 그 기분 어때요? 저걸 봐야 이제 제가 포르쉐 탄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이 사이드미러에서 항상 리뷰할 때도 보고 하지만 이 부분 하나 때문에 네, 저 운전할 때 그 재미를,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더 좋은 점은 4S나 S나 이제 다 여기가 빵빵하게 똑같이 나와요.
아 근데 그 제 채널은 네. 왜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초기부터 구독자라서 팬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한 1년 정도 있으면 이제 미국으로 아예 넘어가게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한국이 그리울 때 네. 이 영상도 좀 찾아보고자 하는 추억의 아, 영상이기도 네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재벌님이 이게 9.11 이제 드림카라고 아, 맞아요. 오랫동안 말씀을 하셔서 네. 약간 옆에서 펌프질도 좀 해드릴 겸. 아 그러면은 미국 갔다 언제 오세요? 그건 기약이 없어요. 저희 이제 회사 스타트업에 아. 이제 그거는 현재 네, 기약이 없어요. 생사에 따라. 그때까지 제가 일단 맡아놓으면 되는 거죠. 저희 집 아, 네. 주차장에만 세워두세요.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보고만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뭔가 내 차 같은 느낌만? 어떤 방식으로 사신 거죠? 1년 정도 된 중고를 인증 중고에서 이제 인수를 한 케이스죠. 아, 얼마에 사셨어요? 운용 리스 차량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인도금 다 내고 그다음에 이제 선납을 좀 더 해서 초기에 한 1억 3천 정도. 그다음에 월 그럼 납입금이 얼마예요? 200 초중반 사이 정도 돼요. 한 달에 기름값 얼마 써요? 이거 고급 인화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대략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그래서 한 달에 한 5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나이가 아까 40이라고 하셨죠? 네네. 프로 세상에 속지 않는 나이. 아, 네. 오늘 절대 속지 않더라고요. 보험료 얼마 나와요? 딱 300 나왔어요. 그것도 월로 계산하면은 한 달에 대략 한 25돈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이 차를 유지하려면 기본 300 이상 월 나가야 되네요. 구독자님 기준에서는요, 네. 1억 3천을 넣고 월 300 이상은 차에 쏟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카푸어 분들은 400 벌면 됩니다. 맨날 제가 운전할 때 제 뒤에 쫓아오는 포르쉐, 제 앞에 가는 포르쉐 뒷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또 눈앞에서 보게 되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줄 라인은 991하고는 이제 전혀 차별점을 주는 거예요. 아예 한 줄 라인. 그럼 이 차를 살 때 좀 고민했던 차가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니요, 오로지 911이었어요? 네, 네, 아예 없었어요. 난 오로지 이 차만 사겠다? 네. 뚜껑이 열려야 된다? 그쵸, 911 살 거면 카브리올레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뚜껑이 열리는 게 답이긴 하죠. 네. 자주 뚜껑 여세요? 저는 좀 자주 열어요. 아, 좀 네. 화가 많으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 뚜껑... 그리고 웬만하면은 보통 분들 여기 옵션은 이제 블랙으로 많이 넣거든요. 근데 GT 실버라고 은색으로 넣는 거예요? 제가 넣은 건 아니라서요. 그렇죠. 네. 인증 중고니까 네. 있는 거 사야 되잖아요. 네. 보통 여기를 다 블랙으로 넣는데 가변 배기 옵션은 네. 그래도 은색으로 넣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전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얘랑은 잘 은색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은갈치 은갈치 이렇게 네. 딱 돼가지고요. 네. 어, 요 RS 스파이더 1 이것도 제가 옵션 넣을 때 자주 넣던 일인데 요거 말고도 더 비싼 일도 많아요. 911을 탈 때 또 인기 휠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 휠 하나 넣고 싶으면은 또 옵션가로 300만 원 이상 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 실내 색상을 이거 제일 비싼 가죽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와. 근데 직접 고르신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네. 아니, 여러분 이거 700만 원이 넘는 가죽 옵션이에요. 요쪽이 여기 또 우드 요쪽 보이세요? 보통 여기 다 알루미늄으로 넣거든요. 아니면 카본이나 요것만 해도 또 한 230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 우드 넣는 것만 해도. 자 이제 앉아보고 자 어떻게 잘 어울려요? 아주 잘 어울려요. 아주 잘 어울려요? 네 저보다 잘 어울리시네. 한 달에 1억 3천 내고 300 이상 써야 된다고요? 네. 어, 지금 잠깐 뇌 좀 돌리고 있었어요. 순간순간. 정말 이게 데일리카로 탈 때 어때요? 안 불편해요? 저는 전혀 안 불편한 거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이걸 데일리카로 좀 써도 되겠죠? 그렇죠. 쓰실 수는 있죠. 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제 차를요? 아니, 누가 포르쉐가 배기음이 작다고 항상 제가 얘기했죠. 달리는 배기음은 작은데 시동 배기음은 괜찮네요. 911은요 제가 리뷰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안 타본 것도 아니에요. 탈 때마다 늘 새로워요. 그리고 일반 슈퍼카보다 슈퍼카는 너무 먼 미래거든요. 저에게는 닿지 않은 근데 얘는 이게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안 닿. 일단 요 바뀐 실내를 또 오랜만에 앉아보니까 저번에 구형 탔을 때랑은 전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이쪽에 이제 전부 터치식으로 된 거랑 요 라이카 들어가 있는 거 지퍼 라이카 크롬 옵션 이거 없으면 또 중고가 안 팔려요. 잘 어울리나요? 아주 잘 어울려요. 이거 마크로 인스타 사진 좀 찍어도 되나? 이걸 유지를 해보니까요. 네. 한 달에 네. 얼마나 벌어야 이 차 딱 살만할까요? 이거 데일리카로 탄다고 했을 때. 전 개인적으로 월 1,000원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포라면 얼마 벌어야 될까요? 차에 미쳤어. 네. 이 차를 사고요. 네. 이거를 원룸 주차장에 세워놔요. 네. 그리고 나서 편의점에서 한 컵라면을 들고 네. 걸어 올라가요. 네. 왜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 네. 네. 걸어 올라가. 그리고 나서 창 밖에 컵라면을 끓여놓고 내 차를 보면서 먹어요. 네. 500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월 500? 네, 월 500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분은 1억 3천이나 넣었으니까 월 리스가 200 초반에서 멈춘 거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보통 30% 넣잖아요. 그럼 보통 6천만 원 정도 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네. 6, 7천? 그렇게 되면은 월 납입금이 300이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죠. 데일리카라 쓰면 기름값에다가 보험료 다 하면 400 이상 그냥 써야 돼요. 그냥 쓰죠. 네. 그럼 정말 편의점 인생이네요.
그쵸, 이제 밥만 딱 삼시세끼만 잘 챙겨 드시는. 내 개인 품위 유지는 전혀 할 수가 없고 모아둔 돈이 6, 7천이 있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카푸어 분이라도 600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결혼을 안 한 분이면 진짜 1000이면 돼요. 근데 결혼까지 해서 아이도 키운다, 아이 교육비도 나가고 모두 다 나간다, 진짜 연봉 2억. 그러니까 1500은 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야,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드림카를 뽑는 이유 중 하나가 데일리카를 진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시트가 진짜 편해요. 저번 99일 때도 편했고 지금 이건 99인데 똑같이 편해요. 그래서 이 차를 왜 데일리카로 쓰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히려 저도 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너무 큰 배기음보다는 이 정도 배기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포르쉐를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로망이고 즐겁기도 한데요. 저는 티는 레드보다는 지금 이 나무 색깔 있잖아요, 요거. 브라운. 요 색깔 너무 이쁘거든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야, 저걸 지금 안 달리고 뭐 하는 거야? 도로에 차 너무 많아서요. 지금 주차장만 돌고 있어요. 맞벌이로 합쳐서 6, 700벌어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잖아. 이런 차는 꿈도 못 꿔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거기다 내가 포르쉐 911까지 운행을 해야 된다? 아, 이 차는 카푸어 영역이 아닌데? 911은 실망을 하시겠지만 카푸어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푸어 영역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을 이루었다, 그럼 월 1500 이상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카푸어 분들이 좀 범접하기에는 너무 좀 높은 영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혼을 안 했어, 미혼이야, 혼자야. 그리고 카푸어까지는 아니지만 이 차를 유지하면서 내 품위 유지도 좀 즐기고 싶어. 그러고 싶으면 진짜 아까 우리 구독자분이 얘기한 것처럼 월 1000은 무조건 벌어야 돼요. 월 1000만원은. 자, 밟아볼게요. 끝! 막혔어요. 오늘 제가 이제 911을 보면서 일단 결혼을 했으면 한 달에 1500원 벌어야 됩니다. 1000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카트라인? 카트라인. 네. 오케이, 1000 합의봅시다. 여러분 911을 데일리카로 타시면 1000 합의보고 카푸어 얼마 합의봅니까? 500에 합의. 500에 합의봅시다. 자, 카푸어 월 500 버셔야 되고 세금 빼고 500, 그 다음에 가정이 있으면 세금 빼고 1000, 이렇게 벌면 데일리카로 911 유지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개인적으로 뭐 데일리카로서 스포츠카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드림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포르쉐 911은 제 기준에서는 기계공학의 결정체, 이 정도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차를 개인적으로 롱프를 엄청 봤네요, 이거. 진짜 제가 다음 카푸어로 나타난다면 911 카푸어로 진짜 나타나겠습니다. 약속. 아우,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요? 이 드림카로 또 찾아온 그날까지. 네, 이사 제뿔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드는데. 1박 2일만 이렇게 빌려달라고 해볼게. 이거 타고 팔당댐 가볼게. 이거 딱 주차장에만 세워놔도 대박 예뻤지 않아? 하나 질러볼까? 안 되지. 왜? 얘기했잖아. 뭘 얘기해? 어? 혼자가 될 건지 이걸 지를 건지? 둘 중에 결정하면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가 될 건지 911을 가지게 될 건지 고민하는 내가 더 웃기다.